첫 번째는 블루투스랑 그리고 위치를 켜야 합니다. 켜고 어플을 안녕하세요.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장치가 있고 장치에 전원을 켜줍니다. 전원을 켜고 몇초 뒤에 블루투스를 찾습니다. 장치를 찾고 있습니다. 이름은 슛이라고 했는데 슛이 나오니까 슛을 클릭해 줍니다. 장치에 연결하였습니다. 연결되면 파란색 BLE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스위치는 이 핀을 이용하셔도 되고, 만약 높다 하시면 이 커넥터를 떼고 그냥 납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넣는 단자는 이 5핀 단자입니다. 임팩트가 되었습니다. 임팩트가 되었습니다. 임팩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팩트가 이제 소리가 되었습니다. 나오고 임팩트가 되었습니다. 카운팅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임팩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이게 얼마나 빨리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임팩트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BLE 모듈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을 하실 때 충전 단자에 꽂으시면 되는데 장치와 연결을 해제하였습니다. 장치에 연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기 녹색불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키면서도 가능하고 끄면 전원이 꺼졌지만 충전은 되는 것을 알 장치와 수 연결을 있습니다.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치와 연결 해제되었다고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장치에 연결하였습니다. 굿잡. 나이스 슛. 굿잡. 굿잡. 나이스 슛.